달릴게요. 네. 깜짝이야. 너무 B팀 빠이. 사고 줄래? 아이고 이거 태우고 B팀. 네. 아까 초경인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맨날 보는데 걱정을 해. 내가 무슨 애요? 카메라 한번 확인하고 잘생겼어 라고. 그래. 자 가자 슛으로 준비 하이 자 가자 큐 야 살렸어 살렸어 성표 여기서 성표 질 뻔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네. 왜 안 보세요? 외면해버렸어 제 말로 그러면 훅 들어오니까 연호가 조금 놀래주는 게 나아요. 얼굴을? 얼굴 좀. 아, 모르는 게 나아요. 야, 이거 받아왔어. 이렇게 찾아간다. 오, 야, 붙여놔? 마지막에 빠지는 게 진짜 애매하긴 하네. 니네들도 할 때 인이어 다 해. 네. 왜 인이어로 안 해? 어? 서울대 가서 봤어. 봐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야 돼 한순간도 안 놓치게 하나 더 들어갈까요? 65 네 좋은 뒤에서 아예 스와이프 뒤에서 딱 잡았어요 뭐? 아까 금방 온 친구들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가 뭐야? 오늘 집에서 일하신다길래 챙겨드리려고 왔죠 근데 너 언제까지 계시려고 그래? 어? 여긴 새 조선이고 이제 내가 좀 다르지 그냥 언니라고 해 아, 얼른 올라가세요, 얼른. 자, 가서 먹는다? 자, 다 가져가세요. 다 드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왜 쫓는 거야? 올라오지 마세요. 아,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갈 테니까, 빨리. 아, 그러면 나갈 거야? 하고? 거울 떨리지 마자, 이쪽이다. 빨리 뒤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쪽은 좀, 이쪽은. 사월이가 장난을 쳐. 여기서 오는데 너무 커요? 아니. 잠깐만 좀 해야 돼. 그쵸.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컷. 컷이에요. 홍성표가 쓸데없는 먼저 다시 할게요 홍성표 너 미쳤어? 갑자기 치료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개 귀 비로요 자주 그것도 몰라요? 개 귀에서 빠진 털이나 털어먹을 치사한 놈 그거요 치사한 놈? 그래요 내가요? 네? 왜요? 아니 왜?
봐요, 화를 내잖아요. 그랬나? 아주 미안해요. 아, 그랬네. 미안하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나무의 깊은 정이란 단물이 있으면 좋죠. 좀만 조용히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한 방이라면 한 방이 있어요. 고장난 로봇처럼. 근데 소, 둘 다 이렇게? 둘 다 아니네. 못 맞추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왠지 이렇게 썼어. 같은 거야, 둘 다. 아, 우리 둘 다 물이 붙은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잡고 아 손에 묻었는데? 그래 달콤하네요? 그러면 좀 방 떨어져 먹어봐도 돼요? 괜찮아 이게 더 달콤하겠어? 왜 이렇게 묻히면서 먹어요? 오 아이스크림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어, 미친다. 누가 이렇게 배운 거 봤어? 정민이 형. 한번 봐. 너나. 왜 웃는 거예요? 기껏 멍근해 준다. 하고 삐져서 돌아설 수도 있고 뭐 일어설 수도 있고. 경연이 이게 너무 귀여워서 아유 죽는다 죽어가지고. 아, 가끔 여기서 뛰는 사람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서. 네. 들려주지 말고 전투기처럼. 이거는 들려주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블랙칠주 이번에는 블랙칠주 말고 뭐 자동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두 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쉬운 거. 좋네. 뛰는 거. 맨날 뛰고 싶어. 왜 멈춰요? 멈추지 말까요? 하트. 그렇지 그렇지. 그러는 거 잘하고 있어. 싸.
누나, 안정감 있게 좀 놔줘. 이게 뭐야? 버섯 중에는 독이 있는 것도 있으니 잘 아버님 바꾸고 싶어. 버섯 중엔 독이 있는 것도 있으니 잘 살펴서 따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부터 이어갈게요. 아이, 끝! 오케이! 카메라맨 됐죠? 됐죠? 자, 아, 우리 한 번만 왔으면. 고생시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또 울어요. 또 울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다들 너무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 일을 사랑하는 만큼 이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언젠가 다시 꼭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받네. 제발 제발까지. 네, 아무튼 처음에 고사 지낼 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끝나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것 같고요. 다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부족한 저 이쁘게 찍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많이 먹어요. 계속 또 현장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촬영이 끝나서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끝나가지고 뭔가 감정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실감 날 것 같고 뭔가 현장으로 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세영 누나랑 같이 마무리 잘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우랑 또 성표랑 태민이랑 태아랑 더 그려보고 싶은 미래가 더 많은데 이렇게 또 끝이 나는 게 굉장히 아쉽고 속상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몰입하면서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고 또 이렇게 막상 끝나려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은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랑 많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8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우 생활하면서 이 정도 긴 시간 동안 오래 한 호흡으로 쭉 촬영을 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좀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추억이 많고 뭐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고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들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파우더 보고 또 파우더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신현 타봐 하트!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세론 나와! 자, 가요! 하나, 둘, 셋! 자, 렘렘없이! 화이팅! 프라이데이